예, 오테월드 편파 시승 네 번째 모델 푸조 308 GT 라인입니다. 예, 차는 좋은데 가성비 뛰어나고 그런 차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들 힘내라고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좋은 점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편파 시승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푸조 라인업 가운데 가장 작은 해치백, 예, 푸조 308 GT 라인입니다. 예, 프랑스 자동차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푸조와 르노가 있죠. 예,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르노가 대중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콘셉트를 강조한다면, 예, 푸조는 기존의 형태를 과감하게 비틀어버린, 예, 감각적인, 예, 그래서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컨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릴 중앙 라이언 로고 보이시죠? 예,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푸조의 다른 모델을 보면 이 사자의 발톱 같은 이 시그니처 램프가 있는데, 308은 시그니처 라이팅으로 통합한 헤드램프로 조금은 단순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안개등, 또 리어램프 전부 LED가 사용됐고요. 헤드램프에는 스마트 하이빔 제공이 됩니다. 그릴 상단의 몰딩에 붉은색 푸조 레터링이 새겨진 것도 독특합니다. 보닛과 또 측면 캐릭터 라인도 대담하죠. 후면은 해치백 특유의 당돌함을 강조해놨습니다. 예, 해치백이지만 전고가 아주 낮습니다. 일반 준중형 세단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스포츠 서스펜션을 아주 낮게 세팅해서 측면에서 보면 아주 낮고 날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트렁크 용량 정말 크죠. 현대차 i30 트렁크 기본 용량이 400리터가 조금 안 되거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또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예,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보이시죠? 2열을 젖히면 실내 길이가 1600mm 정도 나오니까, 예, 밤하늘을 보면서 차박을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시트도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 직물 소재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열선 있고, 예, 뒤에 또 이제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기능이나 착장감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실내는 푸조 특유의 감성으로 좀 가득합니다. 예, 곳곳에 이렇게 빨간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고요. 페달, 또 풋레스트, 그리고 도어실을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하고, 크롬,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놔서, 예, 간결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예, 클러스터가 대시보드보다 이렇게 높게 위치해 있는 거나 또 베젤의 형태, 레이아웃 모두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예, 센터 페시아를 이렇게 블록하게 디자인하고 전자식 8단 기어 미션의 세련된 레버까지, 예, 평범하지 않게 미적 감각이 뛰어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시인성 아주 뛰어난데요.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배경색이 붉게 변하고, 예, 출력, 부스터, 또 토크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ADAS 시스템 장착됐고요. 이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 또 파크 어시스트, 이 전후방 센서하고 후방 카메라도 보이는데요. 이 후진을 할 때는 어라운드 뷰가 제공이 되니까 주차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살짝 아쉬운데요. 예,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9.7인치 이 터치 스크린에 이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미러링이나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푸조가 자랑하는 디젤 1.5 블루 HDI, 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비슷한 사양을 가진 르노 캡처보다
출력이나 토크 수치가 높죠. 수치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리뷰할 때 보면 그런 수치 강조하는 영상이 많은데, 실제 운전을 하면서 출력이나 토크를 100%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 운전에서는 불필요한, 그러니까 오버스펙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중량이나 셰시하고의 궁합,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어떤 성능으로 보답을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308은 평범한 출력이나 토크 수치를 갖고 있지만 시작부터 아주 다이내믹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잔뜩 힘을 모았다가 튕겨나가는 것 같은 발진 성능, 저속에서 페달을 깊게 밟으면 주저없이 경쾌하게 뻗어나가는 힘,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푸조 블루 HDI 엔진의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블루 HDI는 2005년 처음 공개가 됐는데, 이 디젤 엔진에서 방출되는 미세 입자를 가솔린 엔진 수준으로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에드블루라고 그러죠. 요소수를 첨가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이 선택적 촉매화는 SCR의 기존 방식에 밀입자 방출 필터를 적용해서 배출량을 99.9%, 그러니까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걸러준다는 건데요. 그만큼 연료 효율성이 높아지고 출력이나 토크 성능도 동급 대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디젤 엔진을 품고 있지만 차체 떨림이나 소음 생각보다 차분하고 아주 조용하고요. 노면 소음과 풍결음, 그리고 17인치 타이어의 접지력도 무난합니다. 앞에서 이 스포츠 모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출력, 또 부스트 압력, 토크 수치와 함께 사운드가 확 달라집니다.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적용이 돼서 제법 굵직하고 울림이 있는 배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어비 정보는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 저단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초반 가속감이 아주 뛰어나고 출력이 발휘되는 속도가 아주 빠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308 GT 라인에는 이렇게 콤팩트한 스티어링 휠과 뿌륜의 가변형 크로스 엠버 서스펜션을 탑재했는데요. 이 조합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스티어링 휠이 좀 작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308의 크기나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회전력 같은 걸 감안하면 오히려 이 적당한 크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너나 이 언덕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차체를 제어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스펜션은 중간에서 약간 하단 쪽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입 디젤차 원조 폭스바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200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내 디젤 승용차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푸조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했죠. 그때 뭐 버스 광고도 기억이 납니다. 한번 주의하면 1000km 이상 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외건인 307SW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푸조는 예전 같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승한 308은 물론이고 508 세단과 외건, 또 3008, 5008 같은 SUV까지 푸조의 디젤 라인업은 강한 개성과 실용성, 또 연료 효율성, 특히 가성비에서 어떤 유럽산 차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편파 시승이 아니라고 해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308 같은 푸조 해치백은 또 해치백 경쟁이 아주 격렬한 유럽에서도 차 좋기로 소문이 나 있죠. 제주도 가시면 렌터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 푸조가 거기서 렌터카 사업도 하거든요. 이 백문이 불여 일견, 그런 기회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모두 동감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푸조 308 GT 라인 편파 시승 오토월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